하이 여러분들, 프로입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바로 강릉에 왔습니다. 저번에 제가 만보코를 타서 이것저것 다 많이 잡아봤었잖아요. 오늘도 역시나 제가 혼자 온 게 아니라 바로 프로 선수분들이랑 같은 배에 타서 오늘 삼치를 잡아보려고 왔습니다. 프로 선수분들이랑 탄다니까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우선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릿. 야, 갑니다. 저 오늘 유튜버 분들이랑 그리고 프로 낚시 선수분들이랑 같이 왔는데요. 인사 한 번만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연호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야, 오부님도 진짜 멀리서 오셨어요. 오늘 잡을 수 있어야 될 텐데. 자, 여러분, 제가 바로 프로 선수분들이랑 온다 했죠? 캠핑 낚시나 코리아 대사 프로. 네. 와. 저는 인물 프로고요. 지금으로 바다 프로고요. 안녕하세요. 바다 현재 코리아 네. 바다 스텝이고요. 어. 낚시 방송 하고 있고. 와, 진짜요? 그런데 지금 삼치는 이쪽에서 많이 나가봤어요. 많이 나가봤는데. 네네. 날씨가 지금 안 좋아서 그러긴 한데 평상시대로 하시면 사실 넣으시는 이상은 하지 않을까 싶네요. 이야, 진짜 만보코로 오면서 인연이 많이 생기네요, 여러분. 자, 오늘 날씨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가지고 조금 걱정입니다. 근데 온 김에 다 같이 모인 김에 또 출항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출항을 했는데 원래 이런 날씨에는 잘 안 나간다고 해요. 이제 삼치를 잡기 전에 이제 보일링이라고 해가지고 갈매기가 많거나 물에 이제 물고기들이 많이 모여 있으면 이렇게 보글보글 끓는다고 해서 보일링이라는 명칭을 쓰시는데 그거를 찾아서 거기에다가 던진다고 합니다. 네, 그렇답니다. 네, 그렇답니다. 그래서 한번 하는 걸 옆에서 살짝 봐보고 아, 이렇게 하는구나 해서 저희도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낚시를 시작했고요. 이제 진중 선수님께서 처음 던지시는 거죠? 와, 진짜 저는 어제 약간 설레가지고 선수분들 본다니까 와, 그러다 왔거든요. 이제 좀 찰싹 붙어있을게요. 물이랑은 낚싯대가 조금 긴 거 빼놓고는 이거는 비슷하거든요. 아, 네네네. 아, 와, 하나하나가 명품인 것 같은. 잡았으면 좋겠어. 네, 아우, 진짜 근데 바람도 많이 불고 지금 약간 살짝 걱정은 되는데 그래도 약간 재미있게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렇게 자잘한 건 멸치고 이제 얘네들이 네. 삼치라고. 와, 아, 길쭉한 거예요? 네, 길쭉한 거. 엄청 많네요. 네, 많은데 지금 안 먹는 거지. 아, 지금 멸치도 있고 하니까 여기 또 몰려 있는 것 같기도 네. 하죠. 이제 멸치가 위로 뜨면 이제 공격을 시작한다고. 아, 기다리는구나. 지금 아직 멸치들이 지금 철썩거리고. 네네네. 지금 비가 오니까 밑으로 다 가라앉았어요. 이야, 신기하다. 어, 뭐예요? 어, 뭐야, 잡았어! 삼치, 삼치! 뭐야! 역시, 프로님! 와! 벌써 잡으셨어요, 와! 오늘 바다 처음이라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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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어, 잡았어! 어, 히트예요? 히트, 히트!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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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색이다, 만색이! 아닌가? 뭐지? 만색이다! 이 친구도 엄청 대형 어종 아니에요? 나중에 되면요? 아, 많이 커져요. 그 강릉 지방에서는 얘를 네네. 예방어라 그래요. 예방어. 예방어. 아, 예방어라 그래서 네, 얘도 비린내가 많이 나는데 또 먹기도 해요. 아, 먹기도 해요? 네. 근데 잘은 안 먹죠. 그 선호 비린내가 나서 낚시꾼들은 선호도가 떨어져. 아, 저 혹시 아가미 여기 손 껴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가미 쪽으로는 괜찮은데. 네네네. 쪽으로는. 이가 센가요? 네, 아~ 이가 셉니다. 와, 나 만색이 처음 봐요. 저도. 아, 와, 미친놈이가 머리 붙어 있네. 어, 그러네. 그 예쁘다. 그죠? 왜? 네. 여기 여기 히트.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또 히트? 와, 역시 프로님. 야, 역시 프로분들이랑 타니까는. 와. 와, 만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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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세하라. 아, 근데 얘가 진짜 커지면 머리가 더 독특하게 생겼더라고요. 아, 납작해지죠. 아, 납작해져요? 아, 아. 와, 또 왔어? 바로 오네요, 오, 진짜. 뭘까? 뭐예요? 오, 만색이. 오, 얘 예쁘다. 얘도 둥푸른 생선이네.
자 여러분들 지금 15에서 20m권에서 했을 때는 지금 자꾸 만세기만 나와가지고 지금 수심 100m권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비가 조금 내리는 관계로 멸치가 안 보여요. 그래서 이 어근을 보고 가야 되는데 수심이 몇 m까지 삼치가 나와요? 선장님 보통 150m까지 나갑니다. 아 150m요? 네 수심 150m까지 나가면은 이제 어종이 조금 커지고 네네. 다양해져요. 아. 네, 가다남로서부터 해서, 그 다음에 뭐, 보고서부터, 다양하게, 광어서부터 다양하게 나옵니다. 가다라고 하면은 참치 아니에요? 네, 참치요? 와. 아, 무거워요? 제발, 삼치. 어, 뭐야, 삼치 아니야? 둥푸릉 생선 좀 잡아주세요. 어, 삼치일 것 같은데, 왠지? 아, 만세기다. 야, 어머님 그래도 잡으셨다. 아, 네. 한 마리 잡았다. 프랑이 또 지금 이탈하셨는데 힘새가 좀 와 큰가 보다. 삼치 아니에요? 삼치? 오 은색깔 은색깔. 오 삼치 아니에요? 삼치예요? 아 안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와 아 만세기다. 만세기예요? 색깔은 만세기 같은데. 와 아 다랑어 누르네. 오 다랑어예요? 다랑어? 잠깐만. 네. 가다랑어! 대박. 아, 이런 게 바로 나오네. 야, 일본 요리에 갈수오부시 만드는. 아! 아, 그거 포 얇은 거 말씀하시는 거죠? 아, 이게 얘구나. 야, 이게 바로 참치랑 같은 종류인 가다랑어라고 합니다. 등푸른 생선이에요. 뭐야, 뭐 잡았어요? 와, 찍을 게 많네. 와, 뭐야. 아시 같은데? 얘 진짜 크죠? 아까 그건데. 아까보다 좀 더 크네요. 어. 근데 바다 처음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지금 계속 만드세요. 역시 선수분들은 역시 다른 달라. 것 같아요. 우와. 던지면 나와. 와 진짜 여러분들 지금 선수분들이 오셔서 막 잡아주시니까는 지금 촬영하는데도 정신이 없습니다. 와 그리고 포인트 진짜 좋은데 데려다 주셔가지고 비가 오는데도 이렇게 잡힐 정도니까 대박인 것 같죠? 만선아 너 때문에 복이 있나 보다잉? 와 가다랑어가 엄청 많아요. 와 바로 나올 거예요.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여러분 저 낚시할 시간이 없어요. 지금 촬영만 해도 제가 이게 배를 지금 한 10바퀴 이상 돌았거든요. 잡을 때까지 들어오지 마세요. 육지로 졌어? 그래? 땡겨요 계속. 오 좋은데? 졌어 졌어? 만세기. 와. 아, 근데 멋있다. 들어가자. 야, 손맛이 좋아요. 여러분들, 큰일 났어요. 저 이제 살짝 멀미 오기 시작해가지고, 먼 바다를 보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멀미 올 때 좋은 방법이 먼 바다를 봐야 되고, 뭐죠? 방법 없나요? 좋은 방법? 토하거나 토하거나? 토해서 가다랑어 같은 거 좀 모아주거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좋은 방법은 말을 많이 하고 재밌는 얘기 해가지고 잊어야 되잖아. 배 앞으로 막 공감 이럴 때도 그러잖아요. 잊어야 돼요. 재밌다 재밌다. 나이스! 좋았어 좋았어! 오 만세기! 잘했어. 안 잡아요. 진짜 안 잡네. 일부러 그런 거 아니 알아? 잘 터네. 아 진짜 아주 손맛 좋네. 자 여러분들 이제 다랑어도 잡고 만세기도 많이 잡고 한데 이제 삼치가 또 요즘 제철이거든요. 근데 삼치를 제가 못 잡아가지고 참치 잡으러 좀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앞에 너무 귀여운 일이 하나 발생했어요. 만선이가 자요.
완전히 멀미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아이고야, 여기서 자는 거 봐봐. 너무 귀엽지 않아요? 이야. 여러분들 진짜 이런 상황에서 지금 프로님들과 함께 하니까, 그리고 사장님께서 좋은 포인트 데려다 주시니까 이 정도 잡는 건데, 보시면은 비가 엄청 내리고 있어요. 큰일 났다. 와, 이렇게 비 많이 오는데 프로님들 낚시하고 계시네. 와, 대단하시다. 멋있다는데 프로님들은 좀 다른 것 같아요 확실히. 와, 진짜 멋있다. 여기 바다 봐봐. 잡으셨다. 잡았어요? 잡았어요. 나가. 나 찍어 찍어. 많아요. 바닥에서 봤어요. 아, 진짜요? 아, 많아요. 와, 야, 이게 프로님들이랑 그 배 타면 생기는 일이 약간 이런 것 같아. 우리는 도망가고 프로님들은 무조건 비 오던 거 하더냐. 달려 나가시잖아. 그냥 물고기만 있으면 잡아 그냥. 대단하시다 진짜. 오! 나이스! 와, 이렇게 비 오는데 아, 다들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진짜. 이게 고등어인데요. 이게 둥그런 생선 중. 그리고 너무 맛있잖아요. 네. 일단 고등어 싫어하는 사람은 진짜 없거든요. 오, 오, 오. 와. 와, 저 삼치. 야, 이게 바로 여러분들 등푸른 생선 삼치. 지금 꽁치만 나오면 등푸른 생선 3종 세트 다 잡는 거거든요. 진짜 꽁치만 나오면 고등어랑 삼치랑 그다음 뭐였죠? 꽁치. 고등어, 삼치, 꽁치. 근데 아까 잡은 다다랑어도 약간 등푸른 같아요. 맞아요. 이건 고등어. 근데 약간 얼핏 보면 좀 비슷하게 생겼다. 그죠? 네, 그냥 좀 짜리뭉땅한 삼치 같아요. 그 위에 지느러미가 조금 다르고, 여기 이쪽에 이런 거 있잖아요. 돌기 같은 거. 가다랑어랑 비슷하다고? 네, 아니요. 삼치랑 비슷해요. 삼치도 보시면은. 가다랑어도 이렇게 생겼어요. 아, 밑에 돌기 있어요, 이렇게? 네. 아. 다 비슷하네. 다 비슷하네. 너랑 나랑 비슷하지. 맞아. 아, 정말. 야, 비가 좀 수그러들었고, 저희는 약간 그 뭐죠? 미어캣처럼 지금 이러고 있어요. 잡혔나? 잡았어. 들어가. 잡혔나? 들어가. 얌생이. 얌생이. 아, 나 날라가. 진짜 다 날라가요 지금. 오, 진짜. 아, 맞았어요? 완전 맞았어요. 삼치요? 아니, 고등어 같은데? 고등어? 삼치! 아! 빠졌다가 다시 물었는데. 빠졌다가 다시 문 거예요? 네, 다른 애가 다시 문 거라. 아, 다른 애가? 그러면 좀 있나 보다. 와,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와, 진짜 대박이다. 자, 지금 보신 것처럼 굉장히 비바람 많이 불고 해서, 사실 지금 삼치가 많이 있는데도 지금 복귀를 하는 중이라서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다양한 어종을 지금 잡고 이제 복귀를 하고요. 아마 가서 이제 이거 잡은 걸들 먹을 겁니다. 자, 이제 도착해서 내립니다. 와, 이제 프로님들이랑 낚시하면 생기는 일 잘 보셨죠? 다랑어 나오고 비와도 낚시하고. 와, 너무 수고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오늘 처음으로 바다 오셨는데 그래도 엄청나게 많이 잡으셔서 신기했습니다. 만세기를 많이 잡았어요, 만세기. 나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아,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아, 재밌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잡은 만세기랑 그리고 요거 삼치, 둥푸른 생선의 대명사죠. 고등어, 꽁치 이런데, 오늘 만세기랑 아마 삼치를 좀 구워다가 한번 먹어볼 것 같습니다. 지금 손질을 다 해놨고 이제 숯불 켜서 마지막으로 먹어봐야겠죠? 자, 여러분들 이제 숯불을 피워서 이제 먹으려고 합니다. 여기 와서 먹고 저기 애니멀 스토리 저쪽 가가지고 생물도 구경하고 일석이조. 야, 자, 이제 올립니다. 와, 이거 그거죠? 삼치. 네, 맞아, 삼치. 네. 삼치. 아, 이거 먹어요? 조상이 이쁘네. 진짜 먹는구나. 만세기. 잠깐 냄새 한번 맡아볼까? 냄새가 안 나는데? 네, 안 나죠. 삼치는 진짜 반찬으로 많이 드시는 것들 많이 드셔보셨죠, 여러분? 이거 맛있어. 이거 삼치예요. 둥푸른 생선이 그 DHA가 많다고 해가지고 고등어랑 꽁치랑 삼치랑 많이 먹잖아요. 뭐 드셨어요? 삼치요. 삼치 맛있죠? 네. 딱 아로마니. 네.
아, 흰밥에 딱 올려가지고 딱 먹어야 맞아. 되는데 이거. 아, 이거 많이 먹으면 맛. 네. 어, 진짜 맛있다. 근데 옆에 너무 시끄럽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신났어. 야, 조용히 해. 야. 너 좀. 너. 경고 먹었습니다. 냄새가 많이 맡아본 냄새라서. 근데 냄새 처음 맡아보는 냄새고, 사실 이게 구미가 땡기는 냄새는 나진 않아요. 어, 근데 어, 살은 잘 발라지네. 우와. 와, 살. 껍질은 먹지 말래요. 아니요, 저 먹. 아, 그래요? 아, 껍질 먹지 말래요? 조금 필 수 있다고. 그래도 먹어봐야죠. 어떤 건지. 뭔가 써. 근데 되게 연해요. 뭔가 마, 민물국 같아. 아, 딱 그거만 말이죠. 맛있어요? 안 맛있어요? 바로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거 만세기거든요. 만세기가 이제 많이 잡으셔서 많이 버리시더라고요. 낚시하시는 분들한테 만세기 또 싫어하기도 하고. 만세기. 응? 어, 난 그냥 괜찮은데? 저는 나쁘지 않아요. 네, 맹맛인데 그냥 짭짤한. 예. 네. 와, 프로님 오늘 만세기 처음 잡으셔서 처음 먹어보신 거죠? 예. 어떠세요? 냉정하게. 어, 삼치 먹을래요. 오, 오. 어, 뭐야 이거? 오, 오, 잡았네. 왔어. 이야.